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팀장 박은숙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COVID-19 진료 세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OVID-19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혹은 감염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것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원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기 발견 및 진료로 원내외 노출자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개인 보호구 사용으로 진료 과정에서 병원 직원의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유행하는 감염은 언제든지 원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래, 응급실, 입원 등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고, 환자 및 보호자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 협력업체 직원들을 통해서도 유입될 수 있습니다. 원내 유입 및 확산 과정에 따라 차단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능하면 병원에 오기 전에 고위험 환자를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고, 불필요한 방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내원전 환자 스크리닝 및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병원 출입구에서부터 스크리닝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안전한 진료 및 격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모든 과정에서 표준주의 지침을 잘 지켜지는 것, 특히 비말 감염인 경우에는 손위생,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기침 에티켓, 환경 관리를 철저하게 지켜서 원내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염 관리 방법들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병원 직원이나 교육생, 협력업체, 직원 모두가 잘 적용을 해야만 하는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원전 환자 스크리닝 및 정보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봅니다.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환자 진료를 어떻게 접합할 것인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염 발생이 많은 나라나 감염 발생이 많은 지역의 방문력과 같은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정보라든지 특정 지역의 유행 발생 적합 조사 결과가 공유될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외래 및 입원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도 하고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출력이나 여행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진료를 연기하거나 전화나 원격 진료처럼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방문이라면 독립된 공간과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한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및 내원객이 감염 전파원이 되지 않도록 병원 방문 시에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 행동 요령, 진료실 안내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안내는 환자 개별뿐만 아니라 병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버 공간, 그리고 건물 외벽에 눈에 띄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COVID-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일반 환자와는 분리되어 진료와 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동 시에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오염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료 결과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음압 격리 1인실로 입원을 하거나, 만약 병원 내에 이런 입원실이 없어서 타 기관으로 이송을 한다면 이송 시까지의 대기 장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귀가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손위생, 기침 에티켓,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위생 교육을 제공해 주셔야겠고, 재원 환자 중에 이런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진행 과정 역시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COVID-19을 위한 비상진료 체계를 위해서는 진료 공간, 시설, 진료팀,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 검사나 진단 검사와 같은 사항들을 준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선별 진료 공간과 음압 격리 시설, 공조 시스템을 확인하시고 보안책을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진료에 투입되는 의사나 간호사, 기타 인력들을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검사 체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증상자나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빠른 진단을 하는 것이 이후에 수반되는 격리 기관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및 결과 판독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영상 의학의 경우에는 촬영 후 빠른 시간 내에 판독할 수 있는지, 체스트 CT와 같은 장비나 기계를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변 환자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진단검사 측면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뿐만 아니라 검체 채취, 이송 과정 내에서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검체를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점검되고 대비되어야만 합니다. 확진 검사를 원내나 원외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염관리 방법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팬데믹 유행 발생의 경우에는 대량의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를 어떻게 환자에게 알려줄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대다수 음성인 환자들이 결과 확인을 위해서 다시 내원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전화나 문자 발송, 인터넷 조회 같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문자 발송인 경우에는 동시에 대량 발송하는 방법들을 고려하신데 이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검토하여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심 증상에 있는 환자는 진료와 검사 후에 COVID-19 확진 환자, 의심 환자 혹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 정의들은 사례들이 모아짐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혹은 각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사례 정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진 및 스크리닝은 주로 건물이나 의료기관의 주 출입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건물 구조나 주차장의 위치, 엘리베이터의 숫자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출입구 관리라든지 출입계 확인 방법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스크리닝은 기본적으로 발열이나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스크리닝을 통해서 COVID-19 선별 진료실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발열이라든지 문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원객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곳이라면 휴대폰의 웹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 인구들을 고려한다면 대면 문진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발열 체크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발열 카메라가 설치되면 그 효율성은 굉장히 좋을 수 있으나 문제는 외부 기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를 감안해 두셔야 합니다. 건물 내로 들어온 이후에 약간의 시간 차를 두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자가 비정상적인 체온을 보인다면 2 내지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측정 방법에 따라서는 1도 정도가 차이가 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이나 고막 체온계는 각각 피부 표면이나 심부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각 다를 수가 있겠고요. 고막 체온계가 비교적 심부 체온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고막 체온계인 경우에는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환자 간의 팁은 반드시 교체해 주시고 표면 소독은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COVID-19 진료를 위한 선별 진료소는 일반 환자와 동선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증상 의심 환자가 외부에서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야간이나 응급 환자를 위해서는 응급실 쪽에서도 트리아제 이전 단계에서 COVID-19 관련된 문진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겠고 일반 응급 환자들과 섞이지 않도록 고려하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와 호흡기 검체 채취 장소 그리고 진료 전후에 대기 공간들은 구별이 되어야 되겠으며 대기 장소에서는 환자 간의 충분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심 환자가 선별 진료실이나 격리 병동 혹은 검사를 위해서 이동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동 공간은 최단 거리에서 그리고 접촉이 가장 적은 동선을 선택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환자 및 이송 직원들의 보호복 수준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환자는 일반 덴탈 마스크 정도를 쓰면 가능하겠지만 의료진은 장갑, 가운, 마스크, 보안경들을 착용하고 이동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이송 도구들을 선정해 주시고 사용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휠체어나 카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을 때의 주의사항, 사용 후 소독 방법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병원에 이동용 음압 챔버나 이동용 휠체어 등이 있다 그러면 이송 요원이나 주변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부 음압 챔버들은 체스트 CT 기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CT판 오염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입원 관련 내용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 환자는 격리병실로 입원을 하셔야 되겠고요. 사례 정의 대상자 중에서 중환자실에 입실이 필요한 경우라면 검사를 하셔서 음성인 경우만 입실을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재원 환자들의 상주 보호자나 방문객의 증상 여부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에 투입되는 의료진 준비 및 훈련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더 특별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적정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심 및 확진 환자의 노출 가능성이 많은 선별 진료소나 응급실, 그리고 격리실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개인 보호구나 감염관리 지침 준수로 인해서 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될만 합니다. 특히 확진 환자를 볼 경우에는 일반 환자보다 몇배더 많은 인력이 요구됩니다.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 인력 등도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인력 투입을 위해서는 어쩌면 다른 진료를 축소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에 참여하는 것은 강제적이 아닌 자원에서 진행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진과 경영진이나 비상대책팀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은 투입되기 전에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COVID-19에 대한 역학적 특성에 대한 교육, 개인 보고를 입고 벗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충분히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소진 및 스트레스 예방 관련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의료진은 감염병 유행 발생 시에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이나 가족, 동료들이 감염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병원 밖에서 지역사회에서 본인이나 가족들이 감염원으로 낙인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이런 감염원으로 낙인되는 것에 낙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망감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보호장비나 인력 부족이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심각한 불안감과 함께 소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COVID-19처럼 단기간에 전 세계적인 유행 발생으로 인해서 개인 보호구의 심각한 부족 현상은 의료진들의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되었던 경우입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급박하게 변경되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직무, 정체성, 그리고 변경되는 지침들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올수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들,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클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병원 전체에 대한 감염 방지 활동에는 방문객의 통제, 직원 관리, 그리고 비상대책팀의 구성 및 운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입 통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 외에 병문 안이나 방문객에 대한 전면 통제는 보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호자는 가능하면 1명 정도만 출입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호소위생,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손소독제가 비치해 주셔야만 합니다. 모든 출입객에 대해서는 발열 및 증상 체크를 시행하시고 방문객 명단을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방문객 명단은 입원실뿐만 아니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름과 연락처가 확보되셔야 합니다. 병원 직원의 감염은 환자나 일반인의 감염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감염원이나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직원들은 적합한 개인 보호구, 특히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만 되겠고, 기침 에티켓이나 손위생과 같은 감염 관리 지침을 전투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직원 역시 학회나 교육, 해외여행, 다중이용시설 방문과 같은 COVID-19 감염 고위험 활동 제한들을 준수해 주셔야 되겠고요. 감염원이 되는 것을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과 같은
COVID-19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근무 전과 근무 중에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즉시 진료와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염 관리와 관련돼서 보다 신속하고 필요한 의사결정과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환자 격리나 이송, 내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 조치 등과 같은 것들이 신속하게 수행되고 발생 시에 대응 지침을 마련한다거나 의료진이나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염관리실이나 혹은 전담 감염관리팀들은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직원들의 교육과 지침 마련, 환경 관리 등을 신경 쓰셔야만 합니다. 또한 선별진료실의 진료 실적이라든지 격리병실의 운영 현황, 검사 현황과 같은 통계 관리를 진행하셔야 되겠고, 중앙 방역 체계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외래나 입원 환자 중에 의심 환자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 직원의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 체계들은 정보 사항들은 주기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지 사항이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이 되면 각 진료 환경에서 의심되거나 혹은 확진 환자를 볼때 구체적인 감염 관리 지침에 대한 요구가 쇄도하게 됩니다. 진료 과정 및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엑스레이나 체스트 CT와 같은 영상 검사실, 수술실, 인공신장실에서의 진료 지침이 필요하겠고요. 진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관리라든지 환경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혹은 업무 매뉴얼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매뉴얼들을 개발해 놓으셔야 합니다. COVID-19과 같은 신종 감염병의 대량 유행 발생은 신속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잘 정리된 대응 매뉴얼이 있다면 긴급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감염 누출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상대책팀의 운영과 신속 대응 매뉴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러한 매뉴얼들은 드릴이라든지 테이블 엑서사이즈 등을 통해서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병원 전체의 시스템들이 좀더 확보되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